주먹 돼요, 주먹. 3라운드도 이렇게 무료로 가자. 네. 네. 저희가 필리페 빠지고도 국내 선수들끼리 뭉쳐가지고 잘 해왔는데 오늘까지 잘 마쳐서 2라운드 마무리 잘한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. 오늘 뭐 연습할 때부터 몸이 좋았고 또 계속 연습하면서 좀 더 가볍게 할 수 있었다 그래야 되나? 그래서 좀 더 잘 된 것 같아요. 연습 때도 서브 때릴 때도 그렇고 저희 팀이 서브 범실이 좀 많이 줄었는데 서브 범실만 줄여도 범실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했던 것 같아요. 경복이 형 트리플 크라운 밀어줬거든요. 아 본인이 밀어줬다고? 토스에서 제 토스 때리고 딱 트리플 크라운 했잖아요. 맞아. 일부러 안 때리고 준 거거든요. 하라고 드리플 크라운. 그러면 경복이 형 어떻게 네. 본인이 몇 프로? 한 30% 있지 않을까요? 만들어줬으니까. 2라운드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3라운드 잘 준비해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연승이 긴 팀은 솔직히 저희가 작년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연승을 하면서도 저희가 잘 경기를 풀어나가서 계속 연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트리플 크라운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항상 그걸 욕심 부리다 보면은 제가 좀 범실이 많아지고 그 부분에 있다 보니까 조금 욕심을 버렸는데 3세트 때 솔직히 백어택 하나 남았을 때는 욕심 부렸거든요. 거기서 근데 욕심 부렸던 게 잘 돼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. 안녕하세요. 무슨 경고 입고했어 다시? 네 건 아닌데? 넌 없어. 아 다섯 개 세트. 서브 감이 좋았다기보다 조금 자신있게 하다 보니까 뭐 더 좋은 서버가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뭐 더 좋은 기록이 나왔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경민이가 아까 본인이 때리려다가 참고 모아진 거라 나름 트레이는 본인 집으로 한 30% 정도 있는 거 같거든요. 솔직히 30%는 아니고 경민이가 그걸 경민이가 때렸더라도 재욱이 형이 올려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민이한테는 뭐 지분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 1% 주겠습니다. 경민이와 성정이의 아 그게 저만 할 수 있는데 경기 도중에 자꾸 제 응원가를 따라 부르거든요. 약간 그래서 약간 이게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나중에 한번 같이 노래 한번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그 덕분에 본인이 특화할 수 있었다? 그것 때문에 말릴 수도 있었습니다. 자꾸 서브 때리는데 그 노래를 부르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힘들었습니다. 추운 겨울에도 항상 장충체육관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이기는 경기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보세요. 없어요. 안녕.